자, 그럼 저녁 준비 한번 해볼까요? 두릅 좀 따가지고 갈까요? 오, 야 여기 두릅이 있었구나. 에. 와, 맞네요 두릅이. 하, 봄나물의 제왕이죠. 4월 잠깐 동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자연산 두릅입니다. 올해 처음 나오는 두릅입니다. 아, 아직 제가 이 두릅 맛을 못 봤거든요, 산에서. 아, 나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딱 소리가 나야 돼요? 네. 이 소리가 되게 좋아요. 딱 사는 그 느낌이 좋아요. 소리가 나요? 딱 소리 나네. 아이고. 이거 청매하겠네요? 네. 아, 노을이 머문 자리에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 진짜 많다. 1년에 한 번씩은 해먹으니까는. 네. 아, 여기 근데 꽃이 정말 좋네요. 야, 이건 자두나무 거야. 아, 근데 자두나무 꽃이 진짜 예쁘네요. 탐스럽지? 예. 네. 초록색이 됐으니까. 아, 이제 꺼내도 되겠죠? 예. 네. 색깔 정말 예쁘네요. 데치니까 더 커졌나? 왜 이렇게? 목욕하니까 커졌는 건데. 밥 양념 좀 해볼까요? 어, 뭐냐, 양념을 혹시 새우젓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새우젓으로 할 거죠. 예? 새우젓으로. 새우젓 국물. 소금 들어가려면 뭘까? 새우젓도 소금으로 해 놓은 거. 아, 참기름이요? 네, 참기름. 참기름 듬뿍. 아, 네. 참기름 좋습니다. 오, 잘하시네. 매번 식사를 하실 때마다 새우젓을. 네. 해서.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두릅김밥이요? 오, 새롭네요. 그래서 이 참기름이랑 이 새우젓을 이제 가능하셨구나. 아, 원래 이렇게 좀 자주 해서 드세요? 자주는 못해. 1년에 한 번씩 먹어요. 두릅 나올 때. 어, 그냥 마세요. 네. 발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발이 없어야 돼. 손으로 다. 발이 없어야 돼. 재밌으시오. 자, 자연인 사전에 뻔한 음식이 없죠. 김밥 속 재료가 된 두릅의 변신기. 아,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재밌죠. 네. 맛도 재미있어야 될 텐데. 맛이 재밌을 겁니다. 야, 저 또 새우젓은 이거 좀 맛있다고 더 써달라면 안 돼요. 아, 그냥 딱 반만. 딱 반만. 아, 좋죠. 참기름 듬뿍 발라서 참깨를 송송송. 뭐 씨앗 뿌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되게 맛있겠는데. 소고기 또. 오. 드디어 완성. 두릅 김밥이 완성 됐습니다. 아, 산을 품은 듯한 아주 쌉싸름한 향기가 가득한데요. 두릅 김밥 꽤 맛있어 보이는데요. 알았습니다. 오! 골개 게장. 게장. 골개 게장. 아, 이게 있었네요. 아, 두 마리 남았는데.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저께 결혼 기념일 됐었는데. 네. 가니까 집사람이 이거 사다 놨더라고. 아... 내가 좋아한다고. 자연인의 손맛이 들어간 두릅 김밥과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돌게장. 아, 밥상 위에 산과 바다의 맛이 만났습니다. 자, 일단 두릅 김밥. 아, 뭐 두릅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 딱 좋은데요. 딱 좋아요. 그냥 딱 쪼름한 게 간이 맞아요. 아, 저도 또 그렇게 드세요. 저는 여기 초고추장, 아, 두릅이 들어갔으니까. 초장, 초장 하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두릅이 진짜 맛있네요. 역시 별미. 아, 근데 새우젓 국물 넣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짭조름한 그런 맛이 오히려 소금보다 더 좀 새우젓 국물이 좀 개운하지요. 아유, 이렇게 싹 집어가지고. 소세지나 햄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진짜 매력 있는 맛이에요. 매력 있어요. 간장게장 아니고 진정한 밥도둑이잖아요. 밥도둑. 진정한 밥도둑. 산속에서 먹는 고기야. 이빨 조심하세요. 아, 정말 맛있어. 아, 진짜 밥을 부르는 맛이에요. 아, 먹으니까 막 돌아 입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지금 있기까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텐데요. 자연인을 이해해주는 깊은 마음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의 산생활은 행복합니다. 다음날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닿았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자연인 새끼 강아지들부터 살피는데요. 잘 잤나? 아이고 이제 눈 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럭무럭 크거라. 아 꽃들아 잘 있었냐? 밤새 잘 있었냐? 무슨 꽃인데 이렇게 이뻐요? 이 수선화요. 수선화가 제일 일찍 피는 것 같아요. 원래 꽃을 좋아하세요? 네, 꽃 같은 걸 좋아해요. 어우, 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이쁘죠? 이게 복숭아, 도화예요, 도화. 이 속에서 놀면은 도끼자로 썩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꽃에 뭐 도치가 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은 벌써 몸이 개운하고 활기가 좀 살아나죠. 꽃이 예쁜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지난날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온 탓에 걸음을 멈출 새도 또 꽃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작고 소박한 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이제야 알게 됐죠. 무슨 꽃이 제일 좋아요? 무슨 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산골에도 웃음 꽃이 활짝 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진달래꽃. 봄이 왔구나. 자, 이 황홀함을 눈에만 담아두기가 못내 아쉬워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두고두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겠죠. 안녕히 계세요. 아유, 아,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잘 주무셨어요? 네. 아유, 뭐 하세요? 아니냐. 4월 진달래꽃. 진달래꽃. 옷이 좋길래. 가보자. 아우 좋네요. 뭐 하나 됐네. 네. 하나의 기록이네요. 맨날 역사 하루하루가 네. 역사가 되는 건 기록이 되는 건 기록. 네. 저도 좀 뭐 하나 좀 남겨볼까요? 기록을 남겨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이래면 그냥 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슬시 실력 한번 볼까요? 막힘없이 써내려가는데? 결국 오 그대여 당신의 이름은 새우젓. 새우젓이 뭔 뜻이야? 새우젓이요. 자꾸 새우젓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주는 새우젓? 예. 제목이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곡선에 이끌려 오늘도 너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이 할 수 없구나. 당신의 이름은 새우젓. 이야, 좀 멋있네요. 아... 밥 한 숟갈 먹고 너를 쳐다본. 이야, 나도 하나 더 써야 돼. 그죠, 새우젓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죠, 자연인. 예. 입안에 침이 고이는구나. 벌써 소화가 다 되었구나. 야. 입안에 침이 고이는구나. 야.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새우젓 하나 씹어보니 벌써 소화가 다 되었구나. 당신의 이름은 새우젓. 쉬우라니? 아, 시옷이다, 시옷. 젓갈.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아이 틀렸네. 예, 받침 하나의 뜻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새우젓 젓갈에 대해 쓴 겁니다, 여러분. 예, 많이 놀라셨죠? 자, 사이좋게 추억을 남기고 난 후에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네. 봄나물 산채 비빔밥을 한번 해 먹읍시다.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여기 저 봄배추예요, 봄배추. 되게 작은데. 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요 요럴 때 나물로 다 비벼 먹는 거예요. 새싹나물 있잖아, 새싹나물. 그게 혼잎나물이에요. 혼잎나물? 예. 화살나무 새순을 말하죠. 며칠만 지나도 억세지기 때문에 이게 부지런히 맛봐야 합니다. 이파리 야들야들한 걸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따열 한번 먹어보세요. 향긋하네요. 어, 씹을수록 달콤 해네요. 많이 따지지 말고 먹을 만큼만 따시다. 네. 야들야들한 게 아 맛있겠다. 아, 바구니 가득 봄 기운이 넘쳐흐릅니다. 어, 여기서 드시게요? 예. 꽃 구경하면서. 아, 네? 아,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봄 소풍이라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근사한 식사가 되겠는데요.